오늘 8월 12일이고요. 지난해 9월 7일 날 가을 삽목 왕달에 한 겁니다. 그래서 봄에 이렇게 큰 분으로 옮겨 심었던 거를 다시 잘라가지고 삽시 채취해서 삽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왕다래가 아주 그 맛이 있고, 그다음에 껍질을 안 까서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왕다래를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왕다래 증식하는 방법은 뭐 휘무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낮은 쪽에 또 가지가 있으면 송토를 해서 그 떼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보시는 거는 삽목으로 하겠습니다. 삽목이 아주 잘 됩니다. 네, 큰 화분 해놓은 게 한 10여 주 되네요. 아래쪽 조금 전에 보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삽수를 끊었고요. 줄기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이 삽수의 여분이 있으니까 조금 길게 하겠습니다. 3-4마디 할 거예요. 3-4마디. 그래서 지금 하절기 일종의 그 가을 삽목이니까 공정 습도가 지금 높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하엽을 잘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자를 아랫부분을 비스듬히 잘라 주시고, 하나 둘 셋 네 개 네 마디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여기 또 해지 되니까 입자루의 아래쪽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습도가 높으면 잎을 그대로 둬도 되는데, 지금 태풍 이제 끝났고요. 장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잎을 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 남기고서 이렇게 커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준비된 흙은 비료기가 없이, 그리고 깨끗해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코피트 쓰던 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비스듬히 입자루가 묻히도록 뽑아주면은 되겠어요. 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 입자루는 따주든가 잎을 조금만 남기든가 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입자루도 절반 정도 남깁니다. 그리고 준비된 흙에 뽑아주시면 돼요. 비스듬히 제일 아래쪽 입자루가 묻힐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해놓겠습니다. 뚝딱 12개, 13개 정도 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요 줄기가 파랐습니다. 요 얘기는 녹지 삽목은 가급적이면 당해년도 올해 나온 그 줄기를 가지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갈색 있죠. 갈색은 지난해 겁니다. 자, 지난해 것도 잘라서 해도 발근이 잘 되는데, 올해 그 신초보다는 발근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삽목은 어느 수종이나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녹지 삽목은 가급적이면 당해년도 신초를 가지고 할 것. 네, 그래서 이렇게 해봤고요. 옆에도 하나를 더 해놓을 거고요. 그래서 영상에 보여드리는 건 요걸 보여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균제 처리를 할 거예요. 워낙 달에는 삽목이 잘 되는 수종이라 뭐 안 해도 무방하겠지만, 가지고 계신 살균제 아무거나도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게 있다면 살균제 처리를 관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정량대로 10에서 20g을 150 분무기 20리터 정도에 타는 거니까, 저는 그 작은 물 뿌리개니까 약간만 넣겠습니다. 그런 비율로.
제자리에 갖다 놓고 관주를 충분히 해줍니다. 10분 간격, 10분, 20분 간격으로 2회 정도 충분히 해주고요. 자, 2회가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이 옆에는 이제 국화한 건데요. 국화 아직 상태가 좋습니다. 국화 열흘, 13일 정도면 뿌리가 발견하는데 벌써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볍게 비닐을 덮고요. 여기는 지금 옥상입니다. 옥상이니까 이렇게 차광을 이런 50% 정도 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일 정도면 밝은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